고비용 혼례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가족 간 형성 방법을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5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에서 고비용 혼례 문화 개선과 가족 가치 확산 정책에 대한 조망을 주제로 미래복지 포럼을 열고 합리적인 혼례 문화 확대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선민 부연구위원은 작은 결혼식 확산을 위해 예식 장소, 물품 대여 등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수님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한 가구당 1.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불교와 사회복지 관점에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올해 4월 여성가족부와 작은 결혼, 가족 행복 더하기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고 건전한 결혼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